지난주에 한 부목사님께서 젊은이 교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참 귀한 에피소드를 나눠주셨어요. 본인이 전도사 시절 때에 젊은이 교회 또래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더 모임을 인도하는 날 자기의 기도 어떤 간증을 해 주신 거예요. 본인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결혼 못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외모부터 해서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나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배우자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전사님이 응답받고 성공해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을 잃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봐. 뭐 이런 내용을 한 겁니다. 미녀와 야수 정도는 아닌데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운 참 귀한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한 청년이 손을 딱 들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전사님은 그렇다 쳐도 사모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전사님이랑, 아니 사모님은 기도 안 해서 실패한 거냐고, 우리 전사님 만나서 결혼했냐고. 아, 이 공감하신 분들은 뭔가 지금 다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이 내가 뭐 어때서 이래가지고 싸움 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임을 무사하게 평안하게 잘 마무리하고 거울 앞에 섰답니다. 아, 우리 아내 정말 괜찮은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이 말씀 듣고 나서 그 목사님께 가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또한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마련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남편 얘기도 하고 아내 얘기하다가 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내와 남편이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한 몸이 되는 걸 얘기하면서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인 것이 있어요. 이거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고 궁극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된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마련한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가 주께 순종한 것 같은 그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또한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결혼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진짜 결혼이 이제 혼인이 이뤄지면 이 세상의 결혼 제도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결혼이 언제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신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 자체가 또한 사실은 교회의 그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물론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혼자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괜찮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 기준이 뭘까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신부된 아내를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바로 그 상태가 정말 건강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 성경에서 의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부부로 지금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부부에게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물론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어떤 그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본인이 언급을 하십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5절이에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은 너희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느냐.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에 네 번 나옵니다. 성경에 같은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물론 시편 말씀에 보면 비슷한 구절들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구절이 네 번이나 반복된다, 여러분 이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다가 가정을 잃어버리거나 아픔을 겪는, 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연합이고요. 세 번째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삼각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떠나는 것과 연합하는 것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삼각형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의 변이 빠지게 되면 삼각형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 삼각형 안에는 자녀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건강하게 그 가정 안에서 자라려면 이 삼각형이 온전할 때에 그 가정 안에서 자녀가 자라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하나가 약해지거나 사라진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처음에 이 시작을 뭐라고 했죠? 부모를 떠나라. 여러분, 이 부모를 떠나라 혹시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네 번이나 등장했는데 우리는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을 잘 많이 묵상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온전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모와 단절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권위만이 아니라 떠나서 이제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논의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할 그 결정권을 이제는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가 그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독립하여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결정을 내리는 그런 면에서 부모에서 독립을 하라는 것이고요. 재정적인 독립, 또한 정서적인 독립, 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영적인 독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는 자녀가 독립해 나갈 때에 자녀를 통제하려 하거나 그 자녀의 결정을 부모가 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벌써 시작부터 문제가 돼요.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 주님이 계획하신 그 가정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온다고 했는데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습니까?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님이 누굽니까? 없죠. 하나님이 물론 부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가 나중에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분가할 때에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너희가 그 아이들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그들이 떠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자가 떠나야 된다. 물론 여자도 떠나지만 남자가 떠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떠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들이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가 물론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보다는 어머니가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게 되면 남편에게 이제는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는 아내가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저항과 갈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부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담대하게 전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키를 남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사실 이 이혼 사유의 많은 부분의 원인 중에 시댁과의 갈등이 여러분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때에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 남편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자, 이 갈등의 본질 중 하나는 남편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어머니의 여전히 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어머니 아들 맞습니다. 아, 이거 참 힘들어요. 아, 이게 유교적인 우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과 부모를 떠난다는 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소외시키게 되는 일이 여러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분명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났다라고 아내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이 마치 결혼하지 않은 아들처럼 여전히 행동할 때에 아내가 느끼는 것은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고립감입니다. 물론 다 가족이죠. 그렇지만 아내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느끼는 이 극심한 외로움과 좌절이 더 심해지게 되면 점점 이 남편이 아, 정말 남의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남편이 아니다. 아, 내 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경이 가고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극단적으로 갈라설 생각도 여러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아내는 그 누구보다도 내 편 정도가 아니라 나와 완전히 하나 된 영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혼 위기 상담 커플을 보니까요, 결혼하고 대체로 5년 안에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5년 안에. 그런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댁과의 갈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 이유 중에 또한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거나 혹은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는 부모의 영향력이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 못지않게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못하면 연합도 못합니다. 연합하지 못하면 다시 역시 떠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온전한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는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상호작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내와 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풀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풀로 붙어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아내와 남편은 풀로 붙인 것처럼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고 또한 몸으로도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떼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두 장이 딱 붙었는데 풀로 붙여놨어요. 떼어내려고 하면
종이가 여러분 찢어지죠. 상처가 나고 아이들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연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연합을 갈라서게 하고 벌어지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인 것처럼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도 역시 죄라는 것인데요. 이 죄의 속성은 뭐가 있냐면 은밀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지는지 모른다는 데 있고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나를 자신을 속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자에게 어떠한 죄를 지으면서도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도 그 죄 때문에 지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른 채에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에게 흔히 죄를 짓는 방식 중에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입술. 배우자에게 흔히 죄 짓는 방식이 입술로 하게 되어진 것인데 19절 말씀에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칠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과연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는 어떤 그 뉘앙스와 말투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냉담하거나 심지어는 고함을 치거나 심지어는 폭언을 하지는 않습니까? 위협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짓말로 속이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부 간의 대화를 끊어서 아예 소통을 하지 않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루 중에 부부의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10분 이상 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부와의 대화가 나는 10분 이상 넘어간다. 이거 정말 실화입니까? 실화? 거의 없으시네요. 10분 이상 대화하신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부부 간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이든 해야 되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부부 간의 연합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집에서 돌아오게 되면 하루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짧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마음이 멀어지고 나중에 몸도 멀어지고 서서히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또한 존경함으로써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아내조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당신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것 같아? 물어보시면 마음에 쌓여있던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종종 예전에 뭐 저기 교회 와서는 여기 와서는 그렇지 않지만 저와 아내에게 물었어요. 두 분이서 잘 지내시냐고, 혹시 싸우는 일은 없냐? 저희는 뭐 그렇게 싸우는 일은 없는데 가끔가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안 싸울 수가 없죠.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새벽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참 말을 부드럽게 예쁘게 잘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 선지자의 영이 임할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나단 선지자가 사신다고. 이 선지자의 영이 임하면 약간 이제 그 말이 좀 직선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저는 또 그 말을 처음에는 또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쉬운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기가. 저는 일단은 거부하고 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분들께서는 아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긴 맞는데 일단은 부정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원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오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난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그 사모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뭐 싸우시는 일 없냐, 혹시 뭐 내조를 어떻게 하시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다가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야. 남편과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한대요. 일단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편으로 주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작은 주님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성경에 아내, 남편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근거가 더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여전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그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아, 비록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나의 작은 주님으로 붙여줬으니까 내가 그게 해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저희 아내가 그걸 듣고 이제 마음의 감동이 받고 이제 서로서로 화해하고 서로 잘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칭을 서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말을 잘 듣기로 하고 아내는 또한 저에게 작은 주님으로. 그래서 그날 이후로 거의 싸워본 적이 있죠. 물론 있지만 거의 저 기억이 그 이후로는 잘 그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눈빛과 표정과 말투로 우리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한번 정말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부의 연합을 해야 하는 정말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뭘까요? 입술이 하나 있었다면 여러분, 눈입니다. 눈.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내 눈과 언약을 맺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 외에는 내 눈으로 다른 자를 보지 않겠다. 물론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언약을 맺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바로 마음의 가늠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요, 결혼한 이후에 중독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중독이냐면 음란 중독입니다. 음란물 중독. 그러니까 싱글일 때는 자신 나름대로 배우자, 나중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 순결을 지키고자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오히려 그러다가 이 음란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결혼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결혼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부부 문제가 참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 떠남과 연합과 한 몸에 있어서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자녀가 생겼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이를 기르는데 모든 관심이 다 아이에게 쏟아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이 아내가 아이에게만 온통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부부 관계가 더 소원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를 아이에게 빼앗겼다. 뭘 빼앗겨? 우리 아이인데. 그런데 남편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이에게만.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어떤 유혹이 올까요?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물이든 그것이 다른 배우자든 출장을 가서든. 예전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였을 때에 죄 고백할 때 대부분 남성들의 고민이 다 거의 다 그거였어요. 거의 다. 이 음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너무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이 남성들의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싸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구나. 결혼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부부의 연합과 한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부의 한 몸과 연합을 깨기 위해서 사단은요 온갖 방식을 다 쓰는데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나 눈을 통해서 특별히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배우자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눈과 거룩한 입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수많은 상담과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떤 때는요, 야 이거 정말 현실 맞나? 이거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내용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실상에 있어요. 물론 우리 뭐 성도님들의 이야기라기보다 대개 타교인 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 때에, 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자에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이든 그것이 눈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가늠하는 것이든 마음에 어떤 다른 것을 품었든 간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회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상처를 준 거, 존중하지 못한 거, 한눈을 팔았던 거, 남편을 속인 거, 아내를 속인 거, 마음으로 가늠한 거,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아내의 피로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함께해 주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바로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자, 삼각형에서 떠남과 연합과 그 다음에 한몸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떠나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한몸으로 연합하셨잖아요. 그것이 성경 내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서에 고멜이 나와요. 고멜은 음녀입니다. 신랑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쫓아 돌아다니며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 여인이 고멜이에요. 그래서 그 고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녀라고 표현하는데요, 호세아 3장 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버려라가 아니고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음녀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바알을 섬겼던, 아세라를 섬겼던, 신랑 대신 하나님 버렸던 그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고멜을 버리지 않고 값을 주고 사오라고 하죠. 2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아내로, 배우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알았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주님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성공과 이런 모든 걸 추구했던 마음의 영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값으로 사셨어요. 시장에 팔려서 노예로 가 있던 그 음녀 고멜을 사신 것처럼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본래는 음녀와 같이 그렇게 음탕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시장에 팔려서 누가 나를 사주지 않을까, 돈을 주고 나를 사지 않을까 그렇게 했던 그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지만 우리를요,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받을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한 몸이 되셨어요. 세례의 의미가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한 몸이 되겠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합하여 내가 그 고멜과 같은 자였지만 아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아예 나와 한몸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은 분이라면 그 은혜로 그 은혜의 관점으로 누구를 봐야 할까요? 우리 배우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고멜이라고 쳐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 은혜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고멜이 아니라 누굽니까? 순결한 신부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 십자가로 통과해서 배우자를 보는 이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후에 부끄러워합니다. 그 서로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하는 자녀, 나의 거룩한 신부인데 그 관점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내 기준에 의해서 배우자를 판단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 내 눈에 보기에 흉하냐, 좋으냐, 싫으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나의 어떠함을 보지 못한 채, 나의 정말 그 더러움을 보지 못한 채 배우자의 어떠함만 본다.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아직도 먹고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형상이 회복된 부분은요, 서로를 어떻게 볼까요? 서로의 약점과 단점이 역시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제는 너와 나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5절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완벽하십니까? 아니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주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나 완벽한 나의 배우자 하나님이 꼭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 보이는 건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고멜이 아니라 순결한 주의 신부로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막내 초등학교 운동회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개주가 있었어요. 첫 번째 출발하는 사람 보통 빠른 학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홍팀이었나요? 첫 번째 뛰는 아이가 아빠랑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어요. 정상적인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뛰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코너에서 얘가 방향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아마 균형을 잘 못 잡았든지 아니면 시야가 좀 어려웠든지 그래서 아빠가 옆에서 뛰면서 그 아이를 붙잡아주면서 코너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뛰었던 아이는 또 그 아이를 넘어가지 않고 같이 그 옆에서 나란히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를 정말 그렇게 동행하신다는 관점과 동시에 고멜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며 기웃거리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주시면서 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신랑의 모습도 함께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나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눈으로 보면요 남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고 아내 안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그 복음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하신 지 30년이 되었어요. 연세가 꽤 많이 드셨죠. 사모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났을 때에 사모님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뇌종양이 생긴 거예요. 뇌종양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졌고 하루하루를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병이 점점 악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년, 2년, 5년, 10년, 15년까지 지속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쯤 되니까 주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제는 사모님을 그냥 요양소나 병원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녀는 평생도록 저의 아내였고 저의 일곱 아이의 어머니로 신실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아내를 제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병원으로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사모님이 부름을 받을 때가 된 것을 본인이 느끼시고 사람들을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저희 남편은 제가 처녀였을 때 결혼할 당시에 그 신부 때다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남편의 그 사랑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생각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전혀 없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곁에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나의 신부라고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서약하셨을 겁니다. 어제도 결혼주례 하면서 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며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서약은 누가 한 걸까요? 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결혼할 때 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사실 예수님이 서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부부는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남편을 끝까지 존중하고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도 끝까지 가난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아플 때나 끝까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가정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이 세상에 반영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